안녕하세요. 가을 단풍 여행으로 강원도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남쪽 내장산까지 단풍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메타시콰이아 단풍을 담아봤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메타시콰이아 숲으로 거대한 메타시콰이아 나무 높이의 스카이웨이와 출렁다리를 걸으며 키 높이에서 단풍을 보는 것이 놀라웠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멋진 단풍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6,300주의 거대한 메타시콰이아가 있는 국내 유일의 메타시콰이아 숲이에요. 1973년 임창봉 선생님이 20년간 메타시콰이아 나무를 조성하여 민간인 최초로 휴양림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한 후 2006년 재개장했는데 입장료와 주차료도 없어요.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생태연못, 숲속 어드벤처 등이 있는데 메타시콰이아 나무 사이사이로 이어져 있는 나선형 데크를 걸으며 스카이 타워를 오르는 스카이웨이와 최근에 놓인 출렁다리를 걸으며 메타시콰이아 숲의 단풍을 보는 이색적인 숲 체험이 환상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